캠과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? 드 웰 각이라고 표현합니다. 캠각 드웰각. 그래서 캠각 드웰각의 개념은 뭐다? 접점이 붙어 있는 동안, 즉 1차 코일에 전류가 흘러가 있는 동안, 흐르는 동안 뭐 캠이 회전한 각을 캠각 혹은 뭐라고 한다? 드웰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요거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1차 코일 들어가기 전에 저항 하나 보이시죠? 이 저항을 뭐라고 한다? 1차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1차 저항. 그럼 1차 저항이 하는 역할은 뭘까요? 자,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을 때 어느 게 굵다? 눈으로 보시기에도. 1차 코일 훨씬 굵죠? 굵으면은 저항이 큽니까? 작습니까? 저항이 작죠? 저항이 작으면은 전류가 잘 흐른다? 못 흐른다? 잘 흐르죠? 그럼 열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.